아,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이 없었어요? 계속? 제가 지금 8 연속 야외치 출근하고 있고요. 작년 겨울에 내내 밖에서 주무셨어요. 안에서 잔 적이 단 한 번. 평범에서 얼음 위에서도 있었어요. 네. 저는 뭐 강의도 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 제가 고3차랑 녹차를 준비했습니다. 고3차랑 녹차입니다. 아, 고3차라고 굉장히 쓴 차가 있습니다. 근데 몸에 건강해. 자, 제가 여기서 고르겠습니다. 이 중에 저는 확실한 고3차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고3차를 알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필이 너무 좋을 때, 오늘은 100% 이거는 녹차라고 생각했을 때 100% 고3차 나옵니다. 오늘 필이 어떠세요? 저는 오늘 지금 딱 왔는데 지금 이게 너무 녹차 같아요. 녹차 같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녹차 같아요. 근데 내가 그날 그런 걸 딱 먹으면 거의 100% 고3차입니다. 오. 한번 오늘 한번 해보시죠. 네, 옆에 거를. 그쵸. 그거는 이제 형님이 고르신 거예요? 네. 뭐라고 생각하시고 고르신 거예요? 녹차? 그렇죠, 녹차. 녹차네요. 녹차네요. 이야, 자기 놀랐어. 정말. 한 잔. 아우, 진짜 쓰구나. 와, 진짜.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난 못하겠다. 명문대 킬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명문대 킬러를? 성시경 씨가 저보다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3-0으로 졌습니다. 저한테는 이 명문대 킬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명문대 킬러를 이기잖아. 명문대 킬러를 이기는. 그걸 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저는 고등학교 간신 나왔어요. 근데 퀴즈를 딱 1등을 붙으면 이상하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 상식,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아, 퀴즈입니다. 그럼요. 1대1 싸워서 뭐냐? 기세입니다. 기세. 네. 모르겠시겠죠? 네. 박희진 씨가 박희진 씨. 박희진 씨가 이렇게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느낌 어땠어요? 기분 좀 상했죠? 아니요. 안 상했어요? 네. 내가 기분 약간 상하셨죠? 아니.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하신 것 같아요. 아니. 돌아오는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는? 뜨이물. 아, 정답! 5, 4, 브라질. 4, 브라질. 이게 모든 과목을 다 선생님보다. 실전에 약해요. 자, 다음 선생님 나오세요. 애교. 이렇게 터프한데도 귀엽잖아요. 1박 2일엔 귀여워. 고수입니다. 고수입니다. 진짜 고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규 씨는 엄태영 교수님께서 칭찬 지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무릎 씨름을 하거든요. 벌리고 있어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잠깐 의자 두 개만 줘봐.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와야 돼. 이 정도잖아요. 형 지금 어디다 힘을 주세요? 이거 안쪽. 아닙니다. 쟤도 몰랐어요. 항문에다 주셔야 돼요. 쌩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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